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오늘은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이제 날이 개었죠? 햇볕도 들고 해서, 오늘 드디어 들깨 베러 왔습니다. 3일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그 사이에 많이 익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 베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베다가, 오늘 오후부터는 개고, 내일도 비가 한몇 미리 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벨 수밖에 없습니다. 투세 포기씩 한 300여고 심었는데, 오늘 이제 뱉다가 이번 주 주말쯤 털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이 많으면은, 예초기에 둥근 톱날을 달아서 예측으로 깎으면 아주 쉬운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낫으로 베도록 하겠습니다. 벨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미터 30cm짜리 조선 낫으로 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다녀 봤더니 비가 3일 연장 와서 그런지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낫은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겨봤는데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으쌰!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많이 축축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베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3일 동안 비가 와서 땅이 상당히 무릅니다. 그래서 긴이 조선낫으로 베면 편리한데 뿌리까지 뽑혀서 흙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풀낫으로 베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사이에 좀 많이 뱄죠? 이렇게 배나가면 뭐 금방 마칠 것 같습니다. 아, 막걸리 한 잔에 오징어 다리 안주로 오징어 안주죠? 오징어 다리, 왕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를 먹으면서 하니까 덜 피곤하죠? 이제 한 반은 뵌것 같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반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무르는데 이 작은 풀낫으로 하니까 잘 베집니다. 3분의 2는 베고 이제 3분의 1만 더 베면 되겠습니다. 한 3, 4일 말린 후 도리깨로 깨를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뱄죠? 막걸리 한잔 마시고 마지막 3분의 1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천천히 뱄더니 거의 다 베고 몇 폭이 안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폭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싹 뱄죠? 이제 3, 4일 말리고 여기 와서 도리깨로 틀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걸 다 베고 저쪽에도 몇 폭이 들깨가, 저건 심은 게 아니고 스스로 난 건데 여기는 잘 익었죠? 바로 그냥 털어도 될 듯한데 이것도 털고, 그리고 늦여름에 곤드레 씨앗을 뿌렸는데 곤드레가 많이 났죠? 마치 엉겅퀴 비슷한데 이게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곤드레를 보면은 아주 꽃이 엉겅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일명 고려 엉겅퀴입니다. 곤드레가 고려 엉겅퀴, 엉겅퀴하고 비슷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산이 붙어 있어서 날마다 고라니가 내려오고 가끔 멧돼지도 내려오기에 곤드레를 심었는데 이거 보면은 멧돼지가 내려왔다기보다는 이 고라니가 곤드레 잎을 따먹은 거죠. 고라니가 곤드레 잎도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몇 폭이 고라니가 곤드레 잎을 먹어치웠습니다. 곤드레도 피었고 이제 이 들깨 몇 폭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오전 중에 비가 오다 그쳐서 늦게나마 이렇게
들길 다 배웠습니다. 비가 3일 연속 왔죠. 배는 시기가 좀 늦었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백여평에 들길을 다 베고 보니까 여기 씨를 뿌린 곤드레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죠. 고려 엉겅퀴죠. 고려 엉겅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한 40-50평 되는데 내년 봄에는 이 씨 뿌린 곳과 저쪽 뿌리를 심은 곳에서 내년 봄에는 곤드레가 많이 올라오겠죠. 이쪽은 곤드레, 이쪽은 울릉도 명이나물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 깨 심은 곳에는 오대산 명이나물 씨를 뿌린 건데 나왔나 보니까 아직 씨는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안 나왔으면은 내년 봄에 한 150병 정도 3년근 명이나물과 2년생 명이나물이 싹이 올라오겠죠. 거의 대부분은 명이나물, 저쪽은 곤드레나물, 이쪽은 고사리가 한 또 4,50평 있습니다. 올봄 지리산 고사리 뿌리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반쯤은 싹을 틔웠죠. 벌써 내년 봄에는 이쪽에 또 고사리가 쭉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막걸리 한 병 마시면서 들길을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날도 덥지 않고 구름 낀 날이고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풀낫으로 다 뱄습니다. 이제 3-4일 말렸다가 돌이깨러 와서 털면 되겠죠. 손수 농사 지은 들길을 올해는 직접 짜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 딴 농가 들깨와 비교하면은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못한 것도 아니고 평균적은 된 것 같습니다. 이 들깨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들깨가 나오는지 3-4일 후 들깨를 털면서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농작물 수확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벌써 일주일 후면은 상강입니다. 23일이 상강인데 23일이나 24일 정도 되면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열매마라든가 고구마 같은 건 다 캐야 되겠죠. 이 깨도 원래 어제나 오늘 털으려고 했는데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비 때문에 좀 젖었죠. 그래서 오늘 뒤집어 주고 내일이나 모레쯤 털어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사이 이틀 사이에 이 깨를 다 털어야 됩니다. 또 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깨를 뒤집어 주러 왔습니다. 1m 30짜리 긴 낫으로 뒤집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다니면 금방금방 딸려오죠. 그래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 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햇볕을 맞고 깨끗이 마르면은 내일 저녁이나 모레 낮에 털어주면 되겠죠. 젖어있던 깨단을 뒤집어 놓으니까 푸른기가 돌죠. 밑에 있던 들깨가 덜 말랐고 위에 있던 건 말랐기 때문에 검었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푸른기가 좀 많이 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바짝 마르면 바로 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날씨가 아주 좋죠. 어제 그제 비가 오는 바람에 깨를 못 털다가 오늘 털으려고 합니다. 내일 19일은 또 비가 온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밖에 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상강이 23일인데 5일이나 빨리 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털 수 있는
찬스입니다. 어렵게 키운 깨를 한 톨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세 겹으로 쳐서 깨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우스용 두꺼운 비닐을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은박지를 깝니다. 은박지를 깔고 이렇게 천막까지 세 겹으로 깔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막을 친 다음에 비닐, 은박지, 천막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들깨망을 쳐줍니다. 들깨망을 치면은 그 깨의 줄기라든가 잎 등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겠죠. 들깨만 망 사이로 뚝뚝 떨어지면은 나중에 들깨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총 4종이 됩니다. 비닐, 은박지, 천막, 그리고 들깨망. 이제 위에서 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깨를 갖다 놓고 도리깨로 털어주면 됩니다. 깨는 잘 말랐죠? 일단 도리깨의 명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긴 막대 부분을 장부, 볼트노트 있는 부분을 꼭지라 합니다. 이 윗부분을 아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밑부분을 치마라고 하는데 펼쳐진 것이 마치 치마 같죠? 옛날에는 이 장부와 치마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었죠. 이 안에 철심이 들어있겠죠. 옛날에 이 장부와 꼭지 부분은 단단한 대추나무라든가 또는 박달나무 이런 것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치마도 쌀이나무 등 단단한 걸로 엮어서 넣으면 아주 오래 썼습니다. 요즘은 도리깨도 옛날처럼 나무로 만드는 것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은 농협 마트나 철물점에 가면은 6,5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털면 됩니다.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이 플라스틱 도리깨를 사다가 털 생각입니다.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이야, 깨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네. 깨가 밑으로 빠집니다.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가을 향기에 들깨 향기를 더하니까 밥 안 먹어도 아주 배부른 느낌입니다. 지금 들깨를 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를 턴 모습입니다. 깨가 많이 쏟아지고 잎들이 좀 남아있죠? 나중에 이제 골라주면 됩니다. 이야, 깨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깨가 쏟아집니다. 이야. 쏟아지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이야. 깨도 금방 결과물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땀 흘려가면서 도리깨로 털어야 들깨 알곡이 쏟아집니다. 이제 한두 번만 털면은 끝나겠습니다. 도리깨로 칠 때마다 우수수 들깨가 쏟아지는 소리가 아주 즐겁습니다. 이제 싹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들깨를 짜면 유기농 들깨 기름이 나오겠죠. 이곳은 산 밑 밭으로 묵밭이었던 것을 40년 만에 굴삭기로 다시 다듬어서 올해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명이나물과 이쪽은 한 100평 정도 들깨를 심었는데 탈탈 털다 보니까 이것 한 번만 털면 끝납니다. 산 밑이다 보니까 멧돼지도 많이 내려오고 고라니는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똥 싸놓고 도장 찍고 가죠. 요즘 탈탈 터는 게 유행인데 멧돼지도 탈탈 털면은 진실이 나타나겠죠.
하여튼 오늘 들기도 탈탈 털면은 이제 알곡만 쏙 빠지면은 깨끗이 물로 씻어서 기름을 짜서 맛있게 밥 비빌 때 넣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털면 됩니다. 자, 출발! 자, 엄청 떨어집니다. 아주 잘 말랐죠? 이제 뒤집어서 한 번만 더 털면 됩니다. 아, 들깨망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털다 보면은 깨는 밑으로 쑥쑥 빠지죠. 이거 뭐야? 사마귀가 하나 큰 게 있네요. 사마귀. 으자자, 사마귀가 물면 아프죠. 이것도. 사마귀가 고소한 들깨 향기가 아마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마귀도 보고. 요새 사마귀 보기도 힘들죠. 들깨망을 통해서 걸러진 들깨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깨끗하죠. 일단 차루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농약 하나 안 치고 직접 재배해서 먹게 되는 들기름입니다. 들깨 털기도 힘들고 다시 세척해서 방앗간 가서 기름 내고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들깨망을 틀었더니 여기서도 꽤 많이 나오죠. 그물망 터니까 한 두 대 정도 나옵니다. 이야, 이거 탈탈 털어야지 안 되겠습니다. 자, 털고 보니까 약 한 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제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들기름을 짜면 됩니다. 초보농부가 처음 유기농 들기름을 짜게 됩니다. 들깨 알맹이가 쓸쓸 빠지는 채가 아주 좋습니다. 크고. 야, 알맹이 빠지고 다시 또 물로 닦고 복잡합니다. 깨가 깨끗해집니다. 오, 이렇게 해서 채로 한번 걸러줍니다. 그러면은 들깨가 밑으로 쑥쑥 빠지죠. 그리고 이 껍데기는 여기다 넣었다가 퇴비장으로 치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한번 바람에 날려주고 그 다음에 물로 한번 또 세척을 해야 됩니다. 참 번거롭죠. 채로 몇 번 쳐줬더니 좀 깨끗해졌죠. 물로 세척했더니 흙과 검은 물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렇게 널었다가 마르면은 오늘 저녁이나 또는 내일 아침에 기름을 짜러 가면 됩니다. 타라로 거의 하나 되죠? 바로 기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닦아야 되는구만. 요즘 들기름 짜는 철이라 아주 많이 옵니다. 떡도 하고 들기름도 짜고 참기름도 짜고 그래서 아예 늦게 저녁 때 왔습니다.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볶는 거죠. 볶아서. 아, 그렇지. 유기농 들기름. 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이게 생기름으로 짜는 거지, 이거? 들기름. 이따 콜콜 나올 때 찍어야지. 네. 오래간만에 보는 깻묵. 이걸로 붕어 떡밥 만드는 분 잘 물죠. 깻묵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이 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아주 맛있죠. 고소하고 들기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름 주기를 거쳐서 소름망을 거쳐서 이렇게 톡톡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뽑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겁니다. 다 내려왔어요, 맞아요. 다 내려와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기름으로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고 나면 이렇게 깻목이 남죠? 옛날에 이거 조금씩 떼먹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겁니다. 기름이 나와요. 신기하네. 여기서부터 기름이 막 나오죠. 여기서 거름망을 펼쳐서 이렇게 주전자로 떨어지면은 페트병에 넣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칼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냄새 한번 죽입니다. 아주 고소한 냄새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로 짜고 있는 거죠. 짜고 나면 깻목만 남죠. 깻목은 붕어 잡을 때 떡밥으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들깨물을 심고 3개월 후에 수확을 하고 말렸다가 잡티를 없애고 물로 세척하고 기계에 넣어 볶아서 눌러서 짜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정을 거치죠. 아주 복잡합니다. 고소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내고 있습니다. 들기름이 좀 팍팍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 들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차있죠? 5병에 약 100평의 밭에 유기농 들깨 모를 심어서 수확해서 약 3.5리터의 들기름을 짰습니다. 아베 초보농부가 처음 재배한 작두콩에 곤두레나물 넣고 들기름을 넣고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을 만들겠습니다. 아, 고소한 향기. 들기름의 고소한 향기와 작두콩이 보이고 곤두레 나물이 보이고 참 맛있습니다. 이야, 농산일은 힘들지만은 이렇게 농사를 손수 지어서 유기농 들깨를 심어서 들기름을 쳐서 비벼먹는 이 밥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농사짓는 그 행복감,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